오피스텔도 있어. 대충 화면이 잘 나오죠? 형 솔직히 개 괜찮지?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집에서 술 상피자. 와, 나 술 먹고 싶지 않아. 너무 피곤하더라고. 술 먹으면 나 진짜 쉬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오늘은 방송 한 걸로 쳐야죠. 어떻게 보면은. 예. 네. 너가 사람 새끼야. 사람 새끼죠. 아, 그게 아니라 술을 먹으면 뭔 일 날 것 같아. 술을 먹으면은 건강상에 무슨 일이 날 것 같아. 아니, 뭐, 술 먹고 한 밖에. 아, 얘 아직도 못 찾는 거 아니야? 전마 저기로 돌고 있네. 주영아, 반대로 돌아, 반대로. 주영아, 반대로 돌아. 내가 그냥 앞까지 나갈게. 주영아, 맞아, 맞아. 거기야, 거기. 맞네, 맞네. 전마 저거. 그래도, 말길 알아먹네. 저, 영종도 가면서, 똥 한 사발이 싸야겠다. 안녕. 잘 찾아왔네. 깜짝이야. 들어봐봐. 응. 야. 차 좋다, 이거. 나 저번에 찾는데 왜 그래? 어? 저번에 탔잖아. 타고 거기 갔잖아. 기가 막히네. 얘들이 나한테 너무 억지로 방송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아, 진짜. 근데 오빠, 어? 나도 사실은 여기까지 이렇게 갈 생각 없었는데. 영종도 갔다 오자. 그냥 가서 그냥 그러니까 차 드라이브 한다는 느낌으로 가자. 어때? 응, 좋아. 지금 깜짝이야. 거울에 오빠 보고 깜짝 놀랐어. 뭐라고 쳐야 돼? 영종도지 뭐. 영동도 치니까 다리 가운데서 멈추던데? 맞아. 거기서 쭉 들어가면 되는 거야. 내가 알려줄게. 한 번도 들어가본 적 없어, 혼자서? 몰라. 쪽으로 가야 해? 여기서 왼쪽으로 가야지. 아, 진짜? 어느 쪽으로 가도 돼. 일단 찍었어? 카플레이? 아직. 카플레이 찍으시오. 영종도. 을왕리 해수욕장 찍으면 돼. 을왕리. 공용지, 아무데나 찍어, 아무데나 찍어. 여기서 찍어. 쭉 가면 돼, 그냥.
살초기 너무 고마워. 오빠 내가 일부러 엉착 켜놨어. 오빠 똥땀 찰까봐. 똥땀? 응. 똥땀이 뭐야? 똥꼬땀. 그래서 엉착 켜놨어 오빠. 똥꼬땀? 잘했지? 어. 잘했지? 고마워. 오늘 두 번이나 쳐울어갖고 나 진짜 깜짝 놀랬다. 왜 울어? 미안. 감정, 그러니까 진짜 서운했던 거야? 응. 너 그러면 진짜로 만약에 사귀게 되면 사귀었을 때 내가 장난치고 이런 거 때문에 삐져가지고 막 나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러면은 나 어떻게 하니? 오빠가 그런 거 장난 안 치면 되겠다. 그럼 내가 장난치지 말라는 건 너무 좀 그거 아니야? 야, 너무 13비처럼 사귀는 나 싫어. 나 애새끼야. 그러니까 적당하게만 나 해. 장난 많이 쳐. 나도 장난 좋아해. 근데 이제 그런 깎아내리는 장난은 인격적으로 참 낮아지는 장난이잖아. 그런 건만 하지 말자. 연인끼리. 그럼 무슨 장난을 치나? 한번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보자. 할 거면 하게 된다면 서로 주영아, 존중할 수 있는. 주영아. 왜? 연애 안 할래. 그래, 하지 말자. 오히려 좋아. 미안한데 장난도 못 받아주고. 방송 안 할 땐 장난쳐도 돼? 응. 방송 할 때는 장난치지 마. 응. 장난, 방송할 때도 장난쳐도 되는데 방송적으로 나의 뭔가 나를 오빠가 깎아내리는 행동 안 했으면 좋겠어. 나도 오빠를 당연히 깎아내리면 안 되지.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야. 아니야? 맞아, 아니야. 주영이 진짜 오늘 진심이네. 아, 근데 별로 이제 좀 나 마음이 많이 괜찮아졌어, 근데. 맞아? 어어. 너무 약간 내가 감정적이었다 싶었어, 사실. 그래. 너 진짜 나한테 오늘 실수한 거야. 실수까지. 오빠도 나한테 실수한 거지, 그러면. 내가 뭘 실수를 했냐? 애초에 그런 선 넘는 말을 했잖아. 내가 뭘 선 넘는 말 뭐 했는데? 날 가지고 논 것처럼 얘기했잖아. 뭔 내가 가지고 논 것처럼. 너는 참교육 좀 받아야 되겠다, 주영아. 너무. 마그드 설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전자 너무 작다. 안 들려. 비참하게만 만들지 말라 이 말 같은데. 뭐라고 했어? 아, 주영이 참교육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 근데? 뭐라고 하던데? 뭘 몰랐어. 뭐. 이제 집중할게요. 주영이 운전도 잘하고 되게 매력있는 여잔데 남자들이 별로 인기가 없을까 남자한테. 일단 가스라이팅. 코트아티스트님 별풍선 가스라이팅이야, 10개 이게? 감사합니다. 최군 만나면 그게 최고의 복수다 주영아. 뭐라고? 못 들었어. 어? 최군 만나면 그게 최고의 복수래. 최군 만나는 게 복수야. 몰라. 근데 그런 발상이 웃기다. 더 슬픈 말은 최근 스타일이 아니야. 미안한데 그런 말 별로 안 듣고 싶어. 봐봐 지금 찐텐 나오는 거. 아니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찐텐 나오는 거 존나 웃기네. 안 궁금해 그런 거. 왜 지랄이야. 그냥 싫으면 꺼져. 오빠 집에 데려다 줄게 다시. 신호 받을 때 이렇게 서서 얘기할 때는 이렇게 방금처럼 내 얼굴 보고 얘기하니까 재밌다. 약간 리얼리티 다큐멘터리 같아. 딱 방금처럼만 해줘. 괜찮았어? 주영이는 달달한 방송이 하고 싶나봐. 아니 별로 그런 것도 솔직히 말했어. 달달한 방송 하겠다는 게 아니야. 그냥 오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나의 감성을 깨는 것만 안 했으면 좋겠어. 뭐라고요? 뭐였어? 못 알아들었어. 몰라. 로맨스는 노잼이야 주영아. 그거 알아? 여자들이나 좋아하는 그런 컨텐츠라고 생각해. 로맨스보다는 뭐 우당탕탕 시트콤? 그러다가 한 번쯤 잠깐 이렇게 진심이 튀어나오는 로맨스, 그게 재밌지 않나? 그래 많이 해 오빠. 2890 묻혔어요.
헐, 누구야? 와, 누구야? 누기야, 누기야. 용용스트 형님께서 이뻐 용용수도 주영. 우리 부회장님이잖아. 우리 부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왜 이쁘게 말해, 짜증나게? 그렇지, 내 방도 좀 들려달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거 정말 좋네. 아, 근데 진짜 오늘 피곤하지만 않았어도 바이크 타고 존나 하루 종일 돌아다녔을 텐데. 아쉽다. 용종도 30km밖에 안 되네. 몇 킬로 안 걸려, 영종도. 뭐 아니야, 영종도. 별거 없다. 별거 없다, 이가. 야, 이렇게 코너에서 너 이렇게 속도를 빨리 낸다고? 어머, 야, 미쳤나 보다, 너. 너 폭주적이냐? 너왜 그래? 운전 족같이 하네, 진짜. 아, 웃긴 건 근데, 벤츠랑 확실히 또 브레이크 성능이 좋네. 가다가 휴게실에서 똥한 번, 똥한 사발이 갈길 수도 있겠다. 오빠, 응? 근데 그런 거 알지? 뭐? 오히려 진짜 친한 오동이 될 수도 있어. 생각해보니. 난 근데 오동이 됐건 뭐가 됐건 그냥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진짜 근데 뒷결이 아니라는 건 오늘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더 말하자면, 뒷결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같이 방송하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더라고요. 뒷결하면은. 왜냐면은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그 우리의 모습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막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뒷결을 할 거면은 진짜 방송적으로는 아예 엮이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게 맞아요. 마음에 병 생겨요. 괜히 방송 끝나고 나면은 오히려 좋았던 사이도 방송 끝나고 나면은 이상해진다고.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BJ들만 알아요. 사이드 미러가 안 보였니? 그러니까 특히 여자는 이 진짜로 사귀는 사람한테 있어서만큼은 이게 연출이 됐건 뭐가 됐건 솔직히 여자지만 여자 연기자 배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뒷결을 하게 됐을 때는 이 뒷결이라는 게 방송에서 저 같은 스타일 막 장난치고 막 놀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또 거기에 또 맞춰서 주영이를 막 내가 개 취급했으면 여러분들도 개 취급할 수도 있고. 오늘 주영이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만약에 진짜 우리가 사귀게 된다? 방송에서 내가 좀 장난치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막 질질 짜고 이래버리면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안 맞아요. 저는 이제 방송적으로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은 이제 정말 뒷결이건 진결이건 하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오빠, 차 돌리자. 왜 시간 지영아, 아깝다. 왜 시간 아깝다고 또 여기요? 응? 휴게소 들려? 아, 이미 아, 지났다. 들리지 마, 괜찮아. 영종도 가는 길인데요. 참 영종대교는 참갈 때마다 반발이로 갈 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길이 이제 그 자동차 전용 도로인데, 자동차 전용 도로가 이제 여기가 일단 있고, 가는 길이 이제 인천에서 영종도 들어가는 길은 이 길이 유일합니다. 네. 근데 이제 조만간에 새로운 어떤 저 도로를 또 뚫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다. 인천대교로 가는 길도 있네요. 아, 그러네요. 이제 무료 도로로 하나 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월미도 쪽에. 예, 맞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내가 해줄게. 운전하면서 졸음껌 먹는 거 보니까 졸리구나. 아니, 아가리가 찝찝해서. 너 오늘따라 기독교 신자답지 않게 아가리라는 말을 쓰고 말이야. 너왜 그러는 거니? 오빠한테 스며들었나 봐. 너말 이쁘게 해. 나는 기독교가 아니니까. 주영아, 아가리? 해봐. 아가리? 아가리? 아우, 성대 상해. 아가리? 맞아? 대가리? 오지 말고 다시. 대가리? 아, 대가리? 노예한 거야? 그냥 이걸 또 받아주네. 귀엽다. 어우, 너무 빨리 달리시네, 저분.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의 느느나나나. 베드로 너나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한다오. 교회 나간 적 있었어? 그럼. 오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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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나 오산나 주께 높여. 내가 구름이 뜻이 주께 영이. 주의 이름 높여. 네, 나나나나 주느님, 오산나 주께 영광을. 너 어떻게 나보다 모르냐? 오빠가 가사 틀려서 내가 맞춰준 거거든, 바보야. 주영아, 우리가 저기 그 드라이브를 하라 그랬지. 저 분노의 줄줄을 찍자는 건 아니었잖아. 왜 패스트 앤 퓨리어스를 찍어? 무섭다야. 어? 아니, 버스가 엄청 아니 좀 느리거든. 살살 좀 다녀요. 얘기도 하면서 천천히 갑시다. 왜 이렇게 분노의 아니, 줄줄을 그게 찍으세요? 아니라 오빠 피곤하다 해서 빨리 일단 가려고 했어, 사실은. 아니 왜 빨리 가? 빨리 갈 필요 없어, 주영아. 아, 오빠 피곤한데 내 방송 도와주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러지. 아이 정말 우리 주영 정말 왜 그럴까? 주영. 왜 그래? 아니, 생각해보니 진짜 오빠 휴방 나는데 내가 너무 길게 끌고 있는 것 같아서. 아니야, 주영. 이 모든 게 과정이야. 좀 천천히 저기 가자. 오빠가 장난한 거는 장난한 거고, 이제 장난 안 칠게. 너의 기분을 오늘 보아하니 장난을 치면은 좆될 것 같구나. 그러니까 뭔가 장난이란 걸 알고 나서는 괜찮아. 그냥 나도 내가 너무 못 받았구나 싶긴 해. 아니야.
주영. 왜? 졸라 빨리 가는 거 아니야? 아, 빨랐어? 어, 좀 천천히 갑시다. 지금 이 정도 괜찮아요? 되게 안정적이고 좋다. 내가 운전할까? 응? 내가 운전할까? 아니, 왜? 오빠. 어? 오늘 많이 잤어? 나 그래도 한 4-5시간 잔 거 같은데. 많이 못 잤네? 그래도 괜찮아. 오늘 휴방이잖아. 추석 때 참 여기 이렇게 너랑 있으니까 되게 기분이 이상하다. 그래도 오빠가 아까 그거 맛있게 먹어서 다행이다. 내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야? 아니면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 아, 과거요? 너 오늘 이후로 뭔가 나한테 이렇게 너무 선 긋고 안 그랬으면 좋겠어. 나? 아직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구나. 내가 방송적으로 막 이용했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그게 가장 머릿속에 크지 않을까? 네 입장에서? 아니, 별로 그거, 아, 그런 거, 뭐, 당연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오늘 꼽혔던 건 뭐야? 아니, 사실 꼽히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았어.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결국에는 이제 봤을 때, 방금도 오빠가 딱 그렇게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난 솔직히 이런 거 더 말 안 하고 싶었거든. 어차피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서. 근데,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지만, 오빠 그러잖아. 진결이든 뭐 직결이든 어쨌든 방송적으로 이렇게 드립을 쳐도 뭐 장난을 쳐도 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 못한다고 한다는 건 난 이미 오늘 못 받았잖아. 난 아니라고 오빠가 딱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도 그래 이 새끼는 또 똘 돌려 말하네. 아니 싫다고 말해. 나도 싫어 이제는. 주영. 어 질려버려 왜. 나 너 안 싫어. 안 싫어 이래놓고 내가 싫어하는 건 이거야 근데 다 나야 뭐 이런 거야. 주영아. 네? 나도 내가 100kg가 안 넘고 한석규가 나도 내가 100kg가 안 넘고 그랬으면 너한테 내가 정말 부드럽게 로맨스하게 돼야지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겠냐 골뱅아. 오빠. 어? 나도 한 뚱뚱해. 그런 거는 상관없어. 너는 뚱뚱해도 귀엽잖아. 아니 오빠가 아까 말했죠. 너 존나 귀여워. 아니 오빠가 아까 너 완전 오기도... 애기 피부야. 너 완전 아기 유령 캐스퍼 닮았어. 옆모습 존나 귀여워. 햄스터 같아. 짱구 같아. 넌 귀엽잖니. 암튼 난 좀 그죠 여러분들 진짜 귀엽죠. 얘 햄스터 같죠. 난 이렇게 귀여운 애가 30살이라는 거는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얘가 랄프가 두 살이 더 많아. 존나 귀여워. 하는 짓도 귀엽고 또 이렇게 귀엽다고 이쁘다고 하니까 또 좋아가지고 얼굴 표정 해드러 나는 거 보세요. 아 애기 같아. 야 풀어 마음. 오빠 진짜 장난친 거야. 아니 마음은 풀렸어 오빠. 그러니까 아니 아니 지금 네 목소리 톤에서도 그게 느껴져. 아니 나는, 그러니까 마음은 나는, 그러니까 기분이 상한 게 아니라 아닌 걸 안 것뿐이야. 주영아. 응? 그게 아닌 게 아닌 거야. 나 사실은 오장 관리하는 거 뭐야. 뭔 소리야. 나 사실은 잠에서 깬 지도 얼마 안 됐었고 너가 왔는데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약간 좀 약간 비몽사몽한 상태였었어 아까는. 그러다 보니까 너한테 말을 그렇게 했던 거지 진짜로 내 진심이 담겨서 그런 거 아니야. 나 정말 정말 관심 없으면 여자한테 냉삼? 아니 김천도 안 데려가. 우엉김밥 한 줄도 사주기 아까운 남자야. 거기다가 시간 쏟기도 싫고 나 30대야. 어? 집으로 와주는 여자 아니면 나 안 만난다고. 원래 그래 내가. 근데 사실 이번에는 밖에서 만나기도 했고 또 가지고 노는 너가 게 워낙에 또 오빠한테 잘해줬잖아. 응?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너무 막 마음 닫아놓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진심이야. 왜냐면 너가 오늘 나한테 갖다 주기 위해서 추석 음식 전 사다가 홍어 무침 사다가 어머니한테 들려가지고 홍어까지 사갖고 그렇고 나한테 그거 갖다 주는 그 과정 자체도 내가 사실 방송을 못 봐서 모르겠지만 방송 키워 갔던 거 맞지? 안 봐도 달달했을 것 같아. 너가 그거 준비하는 모습들 이런 거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니까 너무 귀여웠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는 내가 그걸 너무 몰라줬던 거는 내가 자고 있었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리고 직접 홍어 무쳐서 나한테 갖다 준 여자? 현실적으로 찾아볼 수 없어. 너 말곤 없지. 오늘 어쨌건 방송 마무리하는 시간이니까 기분 좋게 해줄게. 기분 괜찮아. 알겠지? 우리 언니가 뭐 있어? 컴퓨터. 아니야, 뭐야, 왜, 왜? 그럼 뱉어 빨리. 잘생길게. 아니 왜 삼켜? 삼켰어? 뱉어야지. 왜? 진짜 삼켰어? 그럼 삼키면 안 돼. 오빠한테 뱉는 거보다 나을 듯. 아니 손에다 뱉어야지. 에이 진짜 방송 모르네. 그거 뱉었으면 내가 바로 먹는 걸 보여줄 텐데. 어? 아 정말 아쉽네. 껌이 두 개가 됐다. 진짜 먹는 거야? 응. 막상 먹으면 못 먹겠지. 난 먹어. 왜 그래? 재밌게 놀아야지. 야, 이건 거의 그냥 사실 키스한 건데. 오빠, 근데 잠깐만. 너 오늘 양치 안 했지? 일어나서. 너, 있는, 뭐, 뚜껑에서 냄새나? 아, 뱉어봐. 뭔 소리야? 무슨 양치를 하네. 무슨 냄새 났어? 약간 좀그 어금니 같은 데서 나는 그런 냄새 났어? 어금니 냄새가 뭐야? 아까 약간 그런 냄새 있잖아. 무슨 냄새 났어? 아, 냄새 안 났어. 아예 그냥 단물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제스크림 냄새 진짜 주신 났어? 안 8,000원 났어? 아니, 안 났어. 그래서 물어본 거. 감사합니다. 안 났어. 안 나. 양치할 타이밍이 없던 것 같아서. 양치? 안 했지. 괜찮아. 물 먹었어. 아, 그렇게 더러운 냄새 안 나. 아, 진짜 냄새는 나. 안 나. 냄새는 안 나는데 이제 그 안에 세균? 입안에 세균? 그냥 입안도 나쁜데 이제 양치 안한 입은 더 나쁜 거지. 세균 증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그것까지는 뭐 이미 글렀고. 그렇다면 너에게 하나 더 주겠어. 먹었어? 오빠 이렇게 또 달달하게 대해주니까 좋아? 기분이 확 나빠 보이더라고. 근데 나는 너 가슴에 못을 박고 싶지 않더라. 별로 몸 박을 만큼 크지 않았어. 그래도 아까 울고 그랬던 거 까부지 마. 생각해보니까 좀 쪽팔리지 않아? 근데 울었던 거? 아니, 원래 잘 울어? 아, 잘 우는 것도 있는데 뭐였냐면, 에이, 그럼 너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구나, 원래. 나 엄청 놀랬잖아. 인간 말투가 얘기하다가 참. 우니까. 아유. 아, 왜?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오빠가 그런 게 짜증났다고. 어떤 게?
나한테 외모 디스나 하고. 응? 내가 무슨 디스했는데? 지 거울 볼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무슨 디스했는데? 아, 아까 그 화장실 갔을 때 너, 야, 너 얼굴 무슨 저 막, 뭐 막. 모니터링 안 하냐? 이러면서. 너 모니터링 안 하니? 너 오이도 봤냐? 너 뭐 무슨 생각 들었냐? 응? 너 살 더 쪘냐? 오자마자 음식 바리바리 싸갖고 왔더니. 너 살 더 쪘냐? 아니네. 이지랄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오빠는 이런 것조차 다 하하호 우리 오빠 재밌어 악! 이렇게 하는 여자를 원한다는 거잖아. 그런 여자 만나. 아, 그런 년. 아이 주영아. 응? 난 괜찮아. 괜찮아? 어때? 강력했지? 아 진짜 이쁘다. 오빠 근데 이 후드티 이쁘다. 어디서 샀어? 나도 하나 사줄겠다. 야 너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이쁘다. 오빠 비추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너 비추고 있어. 계속 아까부터 나 비쳤어. 보여줘. 나 진짜 이뻐. 보여줘. 진짜 이뻐. 야 얘 이쁘네. 보여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아니야 됐어. 계속 이러고 있어. 난 너 찍어줄래. 오늘 이쁜 모습 남겨주고 싶다. 뭐 약간 유작이야 뭐야. 아니야. 괜찮아. 나 보여줘. 아 가자. 오빠 조수석이 무슨 역할인지 몰라? 까불지 마. 응. 와 을왕리 진짜 개오랜만에 온다. 예전에 날씨 되게 좋을 때 바이크 타고 왔었거든? 댁에다가 바이크 실어 갖고 와야 돼. 아, 나 을왕리 언제 왔지? 거기서 그때 낮에 왔었어. 낮에 같이 바이크 탄 친구가 있거든. 글마랑 같이 왔었지. 나도 을왕리 한번 와보긴 했던 것 같은데. 난 근데 남이 얘기해주는 내 장점 이런 거보다 내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내 장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 해봐. 난 일단 목소리 너무 좋은 거 같아. 어때? 인정? 맞아. 인정하지? 응. 목소리 하나만큼은 거의 뭐 진짜 최고 아니야? 응. 근데 내가 목소리 좋은 남자 맞나? 평소 말하는 맞나가도? 목소리 말이야. 그지? 성대모사 같은 것도 잘하잖아. 그게 성대를 잘 쓰는 거거든. 그런 사람 노래 잘해. 내한테 좋아하면 안 되냐? 어, 안 돼. 이런 씨발 운전 족같이 하고 있네 진짜. 에? 이 운전 그렇게 하면 되냐? 에? 응 너보다 잘해. 운전 언제부터 했냐? 10년 됐어. 10년 됐냐? 응. 야 씨 10년 됐으면 잘하네. 뭐 저기 반짝반짝 걸리는 데가 그거야? 해수욕장? 아마 지금 벌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코트는 비공식적으로 11년. 넘어가. 야 근데 너 지금 네 인생에서 가장 살이 많이 찐 때 아니야 지금? 응. 근데도 이렇게 외모가 살아있다는 건 넌 이미 긁어져 있는 복권이네. 이미 지금 저 복권 당첨 번호를 알고 있는 상황이네. 근데 그 복권 주인 오빠 아닌 것 같아. 뭐 카페인가 봐. 헉! 투썸 플레이스네? 저기 예전에 많이 갔었다. 여기 봐봐. 뭐 다 왔네? 다 왔지. 가깝네. 이즈키 형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공릉 데코트.
이악 물고 주영이를 역행으로 보는 애들 꿈 깨라. 이미 주영이는 코트를 좋아함. 이악 물고 역행 보는 사람 진짜 한 번도 없었어. 아 그냥 그런 채팅 있었어. 오빠 혼자 창문 채팅. 와 근데 진짜 뭐 오늘 뭐야 야유회 왔나 봐. 추석 때 오히려 쉬니까 뭐 어디 큰 집 안 가고 이런 사람들은 친구들끼리 아는 오빠들 막 부르고 뭐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단체로 놀러오고 그런 저기도 좀 많나 보다. 은근히 차들이 좀 있네요. 가. 아, 여기를 또 몇 달 만에 또 오네. 우우우우우우우우. 여기서 좌회전 하라는데 좌회전 해도 돼? 여기 아니야, 여기서 우회전이야. 그치, 그게 나. 우회전에서 맞지? 저기 그, 저, 주차장 같은 곳 있거든? 어, 거기서 하는 거지. 여기다 그냥 세워도 돼? 뭐야? 저기 무슨 전용 주차장이야? 아니 뭐 약간 좀 여기가 제일 세울 만한 곳이긴 하지. 와우, 야, 와우, 와우, 와우. 내릴 수 있어? 벌써 내려? 응. 차에서 얘기 좀 합시다. 무슨 얘기래? 무슨 얘기? 어? 얘기할 게 뭐 있어? 드라이브도 하고 그래? 얘기도 하고 응. 잔잔하게 음악 좀 틀어봐. 여수 밤바다 한번 가자. 무슨 노래니? 뭔가 음악이 좀 거시 같은데? 누구 노래? 어? 보이는 같은 거야. 이럴 때 음악 없으면 응. 이럴 때 진짜 음악이 중요하거든. 진짜? 어, 나도 채팅 좀 봐봐. 여수밤바다. 난 너에게 현실했어. 아 뭐야 이거. 우와! 불꽃놀이 하네. 그래 보여드려. 아니야 왜? 네 눈에 담아. 아니 아까 보고 싶다 했어 나비 언니가. 네 눈에 담아.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방송 모니터링 하고 싶어? 좋은 얘기밖에 안 나와. 너무 이쁘대. 너 핸드폰 있잖아. 아 이걸로 보면 안 되니까 내 걸로 봐 그러면은. 우와 뭐야. 아, 뭐야. 이거 잠깐 볼 수 있어? 응.
아, 좋다. 오빠. 응? 그래서? 그래서? 감성 좋다. 다음 노래 뭐예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바다 보니까 좋지 않아? 바다 오랜만에 이거 약간 1인칭 시점 미연식 게임 같아. 미연식 게임이 뭐야? 미연식? 그러니까 게임인데 유사 연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남자 주인공 시점이 1인칭인 거지. 넌 그러니까 카메라를 보지 말고 날 보면 돼. 그렇지. 약간 집밥 게임이야? 어제 게임 했었는데 재밌더라고. 걔랑 막 사귀는 거야? 키갈도 하고? 아니 거의 그다음에 그런 단계까지 못 갔어. 그냥 여주인공이 나 엄청 경멸하고 좀 불쌍하게 여기고 완전 그냥 최악인 상태에서 끝냈지.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는데 조금 조금씩 호감이 생기거든. 몸매도 가꾸고 얼굴도 씻고 일일 일 세수, 일일 일 머리 감기 이런 걸 하면서 청결도가 올라가고 스탯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면서 나중엔 진짜 유사 연애 감정을 느끼면서 여자 그 주인공을 꼬시는 거지. 그런 거야. 캐릭터랑 하는 거야? 뭘? 이것저것 연애도 하고. 섹스는 안 해. 그 아랫니 보이는 표정은 하지 마. 또. 어, 다른 노래 듣다. 오빠, 이 노래 어때? 그래. 또 음악 틀고 하니까 주영이 기분이 많이 좋아졌네. 이 노래. 난 이 오빠 생각하면 이 노래가 생각나더라.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 제목 때문 아니야. 그냥. 정말 사랑했을까? 뭔 말인지 알지? 어떤 이 오빠가 이런 가수 좋아하잖아. 이 가수. 좋아하지. 왜? 뭘 봐? 캥에 왜 캥? 어? 캥에 왜 캥? 눈이? 응. 뭐 자다 일어났으니 최고의 컨디션은 아니지만 최고의 기분이야. 자. 난 이런 행복한 추석 느껴본 적이 없어. 진짜? 그럼 대체 어떤 여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전을 싸다 주고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해주겠냐? 그저 내 방송의 그 후광 때문에 다가오는 여자들이 많았지. 하지만 그걸 전부 사랑으로 바꿔버렸지. 응? 그게 내 능력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니? 응. 몰라도 된다. 결국 지자랑. 알겠어. 지자랑인 거야? 아, 나 이해 못했어. 그러니까 처음에 나한테 호기심으로 다가오는데 그냥 이제 그런 호기심이 아니라 막상 진짜 만나가 보면은 빠져나오기 힘들더라. 이런 여자들의 증언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렇게 또라이 보듯이 보지 말아줄래? 오빠 진짜 사랑을 안 해봤구나. 진짜 사랑이 뭐니? 트루 러브?
막 가슴 아프고 이런 거 안 해봤구나. 가슴 아픈 거? 진짜 단순 정말 그냥. 근데 사랑을 왜 꼭 가슴 아프게 해야 되니? 그러니까 행복한 감정이나 불행한 감정이나 이런 감정을 다 느끼는 거 안 하고 존나 그냥 다 뭔가 뭐 이게 자극적이지만 쾌락만을 위한 그냥 단순 재미만을 위한 지금 당장 이런 거야? 넌 나를 지금 쾌락주의자로 몰고 가는 거? 아니 그러니까 쾌락이란 게 꼭 그런. Love is happy. 난 항상 행복해야 돼.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고. 너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건 날 걸레로 몰아가는 거야.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쾌락이라는 게 꼭 작년에 난 걸레였을 수 있어. 아니 내가 말하는 걸레가 쾌락은 아니야. 아니 내가 올해는 쾌락이라는 건 아니야. 작년엔 걸레운이었지만. 그러니까 내가 말한 쾌락은 그런 몸을 섞는 그 쾌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당장에 그냥 좋은 거 이것만 하고 찾고 살았나 봐. 그러니까 연애도 지금 좋으면 좋은 거고 뭔가 깊게 생각 안 해보고 마음의 위로 이런 거 안 받아보고 진짜 그 사람 때문에 마음 안 아파보고 이런 노래 가사를 공감해 본 적이 없는 거야 오빠는. 그땐 왜 그렇게 많이 했는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존나 공능제인 거지 연애에 있어서. 내가 공능제야? 어. 그럼 이 모든 행동이 이해가 돼. 너 진짜 말 잘한다. 왜? 지금 그동안 얘기했던 것 중에서 아주 나를 굉장히 좀 저 분석을 많이 한 것 같아. 나보고 사람들이 쾌락주의자래. 어, 그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질리면 여자를 버리고 또 다른 여자를 찾아 나서고. 근데 그것도 나는 근데 그것도 그런 아주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날 묘사하더라고. 그거는 너무 단순하게 뭣도 모르는 것들이 짓거리는 거고. 오빠는 좀 마음에 있어서 누구에게 내어준 적이 없는 것 같아. 마음을 내어준 적? 어.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을 받을 준비도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마음을 주려고 하면 존나 장난으로 이렇게 씹 비꼬면서 걷어 차버리는 거지. 뇌를 깔아버리는 거지. 근데 그런 여자의 마음을 내려갔을 후려 깠을 때 쾌감이 느껴져. 그렇게 살아 그럼. 아니야 장난이야. 장난이고. 이제 너는 굉장히 오늘 보니까 좀 진지했네. 너의 마음이. 너 원래 진지해. 나 이렇게 너가 진지한 줄 몰랐어. 진짜로. 저번에는 별로 그렇게 진지하게 안 느껴졌어. 그냥 방송했구나 하고 생각을 했지. 근데 갑자기 수산시장에 왔다고 너한테 뭐 사갈까 물어보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좀 의외였지. 그러고 나서 너가 진심으로 다가오길래 난 그래 상대방이 가면 쓰고 다가오면 나도 가면으로 응해줄 것이고 상대방이 진심으로 다가올 것이면 나도 진심으로 대한다. 이게 내 인생 철칙이야. 근데 너가 그렇게 다가오더라고. 근데 진심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나 봐. 오징어를 아니지 오징어를 가지고 왔는데 냉삼으로 보답을 해줬잖아. 오늘은 내가 그렇게 했는데 왜 그랬어? 너가 오늘 홍어를 줬으니 난 다음에 뭔가를 줘야지.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뭐 왜 웃어? 그런 생각을 한 것만으로도 그건 예쁘네. 뭐? 눈깔 좀 나 봐봐. 우리 쳐다도 못 봐봐. 찐따 왜? 새끼야. 왜? 뭔가 뭐 물론 생색내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보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몸으로 때우고 있잖아. 사실 나 그래서 지금 되게 미안하고 고마워. 아니야. 너가 내가 도와줬으니 나도 도와주는 게 맞는 거지. 되게 쉬고 싶어 하는 거를가 느껴지는데. 쉼이 간절한 것 같은데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 왜 울어 울기를? 안 울었으면 같이 안 왔지.
오니까 미안하잖아. 미안하라고 온 거야. 뻔뻔하네. 잘못한 거 알았으면 좋겠어. 그렇게까지 마음을 짓밟지 않아도 돼. 내가 언제 네 마음을 짓밟았다 그래. 그렇게 따내리지 않아도 아니 나는 짓밟은 적 오빠 없어. 오빠 상처 안 줄 거야. 어? 누가 그렇게 오빠를 막 이용하고 막 응? 진심인 척 하다가도 아니었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얘기해봐. 뭐 진짜 뭐 뻔한 얘기지만 난 그 여자들과는 달라. 이건 웃기지만 그래도 그 여자들과는 달라. 그래도 나는 펀치라인 살아있네. 그냥 몰라 그 사람들의 상황은 모르지만 그냥 진짜 사람들이 유치하게 말하는 뭐 돈 때문에 뭐 이런 거로 오빠를 평가하진 않아. 그냥 오빠는 뭐 일적으로 당연히 내가 봤을 때 존경하는 위치에 있고 멋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오빠가 이뤄낸 것들이고 그걸 내가 이용할 이유는 없지. 그런 비인간적인 행동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되지. 못된 마음이잖아. 누군가를 이용해서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래? 그렇지 않아? 나는 그냥 내가 좀 너무 진지하지만 내가 이제 얘기를 많이 했거든? 나는 진짜 뭔가 우리 아빠가 되게 밑바닥부터 책임감 있게 나를 키워왔다 생각하거든? 근데 그런 식으로 뭔가 어떤 진짜 바닥까지 힘든 상황에도 뭔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해. 나는 오빠가 그런 진짜 뭔가를 많이 책임지고 있다라는 걸 오빠랑 좀 얘기하면서 알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멋있어 보였어. 오빠의 장점이라 하면 그거였어. 맞아? 근데 그게 몰라 절대 오빠가 가진 거로 있어서 내가 이용하고 싶어서 다가간다? 그게 탐이 난다? 그거는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을까? 오빠가 그거는 당연히 멋진 일이지만 그걸 이용한다는 거는 되게 그렇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개 같은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뭐 오빠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괜히 어? 상황을 장난으로 가고 막 험한 말하고 그런다는 거 좀 마음이 아프네. 근데 근데 알았어 미안. 개새끼야. 왜? 너 왜 그래? 왜 그래? 응? 왜 그래? 그냥 이건 부담 주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느낀 마음을 오빠의 장점이 뭐냐 물어봤잖아. 왜 좋아하냐고. 진심 말해주는 거야. 아까 말하면 너무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 나 나름대로 이렇게 오면서 감정을 정리했지. 오빠가 좋아 보였던 건 그거였어.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오빠가 좀 뭐 좀 어쨌든 걱정하는 것도 많고 아닌 것 같으니 나도 어쨌든 오빠랑 불편한 사이가 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 우리 그냥 편하게 뭐 동네에서 오빠 오빠 동생을 지내면 되지. 어쨌든 나의 진심은 그런 건데 오빠가 걱정하는 것도 많고 어쨌든 오빠는 여러 가지로 나한테 지금 표현을 한 것 같아. 아니라는 걸. 나에게 부담 주기 싫구나. 나는 어쨌든 나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했으니까 시원한데? 그러니? 주영아. 응? 너무 진지하다 지금. 그러니까. 너무 진지해. 응. 너무 진지해. 이렇게 진지할 땐 내 얼굴을 비춰야 돼. 이딴 놈이랑 올해 최고의 미연씨였다. 이득기 형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진짜 죽이고 싶네. 그리고 아까 울었던 이유는 사실 그거였어. 내가 내 조카 생겼다. 야, 멀리서 보면은 비극인데 가까이서 보니까 더 비극이네. 이게 인간? 이딴 게 인간? 이딴 게 수컷?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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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 바라본 많은 날들 불가뿐이다. 나 오늘 왜 이렇게 못생겼냐? 원래 그렇게 생겼어. 하루 이틀이 아닌데 오늘은 참 특이하네. 아니 근데 나는 나도 좀 진지해져도 될까요? 이 면상으로. 들을 준비 됐어요? 코트의 마음. 나는 너무 걱정돼. 사실은 척척이 아니라 나는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또 싫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 내가 무너졌으면 내가 뭐 불행했으면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 그것 또한 어쨌건 내가 방송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고, 근데 굳이 또 그들 때문에 뭐 나의 행복을 포기하고 싶다 이런 것도 아니겠지만, 나는 견딜 수 있지만, 사실 방어 기제였지. 나는 견딜 수 있지만 상대방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지금까지는 내 팬들이 다 너 좋아해주고 우쭈쭈해주고 귀여워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랬지만, 막상 이런 것들이 진짜로 진행이 됐을 때는 모든 것들이 다 듣는 귀, 보는 눈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어떤 판단을 하기 힘들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응. 그래서 그런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일에 방해받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네 얘기 나올 때마다 얘기하지 말라 그랬던 거고. 그래서 더 그렇게 좀 막 더 밀어내듯이 했던 건 사실이야. 그렇게 했어야 했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아까도 장난으로 감당돼 했지만 감당하기 쉽지 않겠지. 그래서 나는 그냥 사실은 진짜 내가 결혼할 여자 아니면 사람들한테 안 보여주겠다 그랬었어. 오죽하면은 오래 사귀었던
사람이 없어. 왜냐면 사귀자 했을 때 내가 다 사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랬거든. 그 우리 뭐야? 라고 하더라고. 약간 TMI일 수 있는데. 저건 좀 싼 것 같다. 저건 별로 맛없다. 근데 분위기 너무 좋다 여기. 얘는 여자가 오빠 감당할게, 내가 감당할게, 무조건 내가 책임질게. 이래야 사귀는데. 그동안 코스트콤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이거지. 그 말이 어떻게 보면은 아니 시작하기 전에 당연히 겁이 나죠. 당연히 제가 제 입으로 그래서 진결의 끝은 지옥이라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진결이 끝은 지옥이 맞아요. 결혼할 게 아니라면 파멸뿐인 길이죠. 그러면 결혼을 하면 되겠다. 결혼 전제로 여자를 만나는 건 어떨까요? 노래 하나 틀어줄래? 응. 이승기의 나와 결혼해줄래? 아니 안 틀려. 아니 왜? 아빠 이미 난 정리했다고 얘기했는데 왜 혼자 지랄이야? 아니 왜 그래 왜 그래? 그리고 내가 아까 운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전부터 얘기했지만 오빠가 지금까지 방송 여자들이랑 한 거 보면은 많이 보진 않았지만 사람들 왈 막 여자 막대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오빠가 나를 되게 좋은 여자로 만들어줬어. 예뻐 보이게끔. 그래서 난 그게 너무 좋았어. 사람들도 그래서 날 예뻐하고 나한테 악플이나 천천히 말해 천천히. 그러니까 좀 가라앉혀 집중아. 그러니까 내가 울었던 이유는 오빠가 나를 지금까지 방송할 때 항상 예쁜 여자처럼 대해줬어. 내가 진짜 살도 많이 찌고 요즘 자존감이 예뻐 많이 낮은데 아 진짜 예쁘다니까. 좀 나를 되게 자꾸 소중하게 대해줘서 뭔가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나를 다 좀 예쁜 여자로서 여성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여성성으로서 되게 예쁜 여자로서 봐준 것 같아. 그리고 그래서 뭔가 악플도 많이 없었고 다 예뻐 우쭈쭈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야.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난 그게 오빠한테 너무너무 고맙고 오빠가 날 그렇게 대해준 게 되게 매력으로 크게 다가왔어. 근데 갑자기 오빠가 완전 반대인 모습. 원래 오빠가 다른 여자들한테 했던 모습을 갑자기 나한테 보인 거야. 그게 언젠데? 그거 아까 그렇게 까내리는 게. 아, 그래서 그 장난친 거? 어. 그러니까 장난이잖아. 그러니까 장난칠 수 있는데 내가 하필 오빠를 좋아하게 된 게 다른 여자한테 그랬던 걸 나한테 안 해서였던 거야. 하필이면 이유가. 그래서 내가 울었던 거야, 사실은. 나 울길래 좀 당황했고 나는 사실은 근데 나는 내가 못 느끼겠는 내가 공감이 안 가는 건 그거 내 공능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한테 임신했냐고 처음에 그런 드립도 치고 그랬었는데 그래, 그러니까 왜 그때 했던 장난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장난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랬다 더 심한 장난이잖아 그때는 완전 처음이니까 안 친할 때 그런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나도 그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도 방송적으로 드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오빠가 이미 나한테 굳이 말하면 스윗한 모습을 보여줘버렸잖아. 그리고 코트링님, 내가 언제 스윗했니?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유형하여 평생 여자 없다. 좀 오빠가 나를 되게 여자로서 되게 올려줬거든? 내가 느끼기에 난 모르겠다. 내가 뭘 사람들도 올려줬지? 그러니까 나를 뭔가 다 좋게 봐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빠한테도 다 나를 좋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 때문에 오빠가 다 만들었다 생각해 그 흐름을. 그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감사합니다. 거야. 국제 결혼 알아보자. 근데 근데 딱 오빠가 그거에 반대적인 행동을 한 거지. 그러니까 딱 아, 아니구나 싶어서 눈물이 났어 오늘.
주영아. 근데 괜찮아 오빠. 어차피 나 마음이 많이 바로 해줄게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우리는 좋은 오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영이 할 만큼 했다 코트야 넌 주영아. 그냥 은무엔이랑 응? 만나자. 응? 뭐라고? 뭐라 했어? 넌 그냥 누구 만나라고? 은무엔 만나라고? 은무엔이 딱이야? 코트는 은무엔이 딱이야. 자 주영아. 제서스 크리스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장난이랑 상대방이 싫어하는지 타는 거랑 구분을 해야지 비응시나 키키우. 그러니까 이거야. 내가 오늘 느낀 건 주영이가 착각 크게 했네. 오늘이 진짜 코트 모습이다. 이 말에 대해서 내가 공감을 해버렸어. 그래서 좀 나 좀 약간 내가 좀 그랬어. 아니라고 믿고 싶은데 오빠는 끝까지 좀 왜 또 울라 그래 또. 눈물 1도 안 나 진짜. 아, 그래? 개건조해. 그래? 어. 아, 그래? 그러니까 말 저, 잘하려고 지금 천천히 생각하는 알았어, 거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근데 사실은 진짜 사실은 뭔지 알아 여러분들? 사실 그 반찬 갖다 주기 전에 큰 어떤 마음이 없었어.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반찬 아 그 반찬이라 아까 그 저 전이랑 이런 거 갖다 주기 전에 뭐가 없었어 여러분들. 근데 오늘 나는 사실 자다 일어나서 이게 또 엄마 깜짝이야. 어머머. 차 좀 빼달래. 어 깜짝이야. 어 존나 놀랬다. 어 아줌마 표정이 너무 무서웠어. 차 빼달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버려야 되는데 너무 가깝게 됐대 차를. 뒤에 차 있어 조심해. 여기 괜찮겠네. 아 근데 좀 약간 무섭다. 왜? 좀 저기 반바지 입고 약간 그런 아저씨들 있잖아. 코트 아티스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번개 문신 한 보여줘. 저는요 아니 차 대고 얘기합시다. 근데 오늘 굉장히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나 너무 좋습니다. 진짜 공룡제 개쩌네. 아니 왜 뭐가 왜 그래. 아니 진짜 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다 한 거야 이미. 아 그래? 어 좋은 오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근데 왜 나한테 공룡제니 뭐 이런 얘기를 왜 나 욕먹고 하려고. 좋다고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어? 좋다라고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여기 이렇게 돼도 되지 지금. 자 내가 얘기할게요. 주영이는 이미 지금 날 좋아하는 마음을 정리하겠대요. 말 다 한 거죠. 박은우설님 뭐 얘기할 게 있나요?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마음 접는다는데 분위기 좋대 십공능제 키키우. 그니까 봐봐. 주영이가 얼마나... 나에 대한 마음을 접겠대요. 그러면 뭐 말 다 하지 않았나요? 얼마나 씹고 그거 원했으면 분위기가 좋대. 아, 뭘 내가 원해 원하기를. 됐어. 너 솔직히 말해 돼? 나 90%까지 오늘 넘어왔었어. 바로 해줄게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유, 아쉬워라. 진짜 미친놈이네. 진짜 박탈이라도 나 90%까지 넘어왔었다고. 근데 여기서 접어? 한 정상 문턱을 놔두고? 너 그게 사랑이니? 달라하는 코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너 진짜 뒤질래? 코트 F 코트릉님 별풍선 안되겠다. 매니저 없냐? 나 씨발 욕 존나 처먹. 렌즈? 아니 매니저 없냐고 씨발. 나 욕 존나 처먹잖아 지금. 아니 씨발 나는 오늘 쉬는 날인데 이게 씨발 뭐냐고. 왜 그래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게 여러분들 주영이 기분 더 족같게 만드는 거야. 나 괜찮은데 오빠? 아니 너 여러분들 이런 반응이 내 기분도 족같아. 어. 뒤져라 시오딜.
아니 좀만 더 들이대보지 왜 그랬어? 왜 90%에서 멈췄냐고. 아 내가 되게 똑똑한 선택을 했다. 너무 늦었다 그치? 아니 왜 그랬어? 왜 90%에서 멈췄어? 조금만 더 들어가 주지. 근데 90%에서 멈췄을 때 내가 손을 내민다면? 아니 그니까 끝났다고 감당 못할 것 같다며. 내가 손을 내민다면? 갑자기 개소리야. 응? 알라훈 상표님 별풍선 10개 어? 감사합니다. 평평남 그냥 나가 뒤지십시오. 오빠. 응? 나 술 좀 먹어도 돼? 아, 또 왜 그래, 주영아. 안 돼, 술 먹지 마. 주영아, 너는 저 사람보다 더 좋고 훨씬 더 멋진 남자 만날 야, 수 있는 먹고 사람이야. 오빠가 정말 먹지 멋진 마. 여자야. 오빠 운전해서 나 데려가 줄게. 어때? 코트랭이 너 너무 왜? 많이 몰입했네? 뭐랬는데? 왜? 뭐랬는데? 이 씨발놈이 뭐라고 그러냐? 왜? 진짜 역겹다. 90% 같은 왜? 소리 하네. 룸미러로 니얼굴이 나봐라. 왜? 이게 방송이지 씨발 뭐 피치용님 별풍선 우결이냐? 30개 감사합니다. 적당히들 해라. 주영아 저런 돼지 색이 만나지 말고 더 좋은 사람 만나. 아니 좀 적당히 해야지. 이거 뭐 방송을 하겠나 이거. 제서스크리스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장난이야. 이걸 왜 못 받아줘.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아니 코트링이 존마 저거 저 나는 말을 그렇게 못 같이 하네. 나는 이제 이런 장난을 다 받을 수 있는 남자가 만나고 감사합니다. 싶어. 시발놈이라니 시발이야. 오빠, 나는 이런 장난도 다 받아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 들었어? 들었냐고. 박은우 설득님 별풍선 10개 들었냐고. 감사합니다. 나는 코트야 감정 없고 다 맞춰줄 수 있는 리얼도라나 사자.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대화냐? 아니 내 진짜 그 자주 방송 보는 애들이 진짜 찐으로 나를 혐오하니까 나 여기선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지. 그랬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씨발. 아니야 잘못한 찐팬들이, 거 아니야. 내 찐팬들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난리야. 아니야 장난인 게 아니라 장난인데 킹난인데 그렇게 살아온 건데 이제 나랑 살아온 방식이 달라서 근데 나에게 공감을 조금 더 많이 해주신 거야.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면 돼 오빠. 됐어. 됐어. 다 오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야. 다 오빠 보고 싶어서 왔잖아. 그치? 알라훈 상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니 주영이만큼 알찬 애가 없다고. 형 다 골빈애들만 만났잖아. 너 감당할 수 있니 진짜? 박은우 설득님 별풍선 너 너한테 물어볼게. 감사합니다. 그럼 진짜로 야 나 진짜 찐텐을 얘기한다. 전자 잠깐 끌게. 여러분 진짜 잠깐만. 끌지 모르잖아.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소리 꺼지는 거야. 알프니 부를까? 아 너 진짜 찐으로 나 진짜 너 물어볼게. 너 진짜 감당할 수 있어? 너 이간질 좆된다고. 나 얼마나 크게 시달리는지 너가 못 봐서 그래. 나 대가리 빠진 거? 나 대가리 이렇게 듬성듬성 난 거? 다 걔네들 때문이야. 나 이 일 13년째 하고 있지만 이 일이 아주 이골이 나버린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못 지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 그래 그럼 됐어. 못 지키면 어쩔까 못하겠다. 난 책임감 있는 남자인 줄 알고. 그러니까 너가 어느 정도는 저기 아 뭘 원하는 거야 오빠. 내 답변을 뭘 원하는 거였어 그러면? 오빠 아니 원하는 내 말은 너가 상처받고 막 그런 쪽지에 상처받고 이간질 당하고 이런 거에 방송에 방해되고 어쨌건 우리는 우리 만나기 전에 BJ였잖아. 나는 기본적인 거는 근본적인 건 지키고 가고 싶다 이거지. 난 내 방송 방해받고 싶지 않아. 그 너도 네 방송에 방해받으면 안 돼. 난 이게 원칙이야. 사람을 만나더라도 시청자들 나한테 뭐라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어. 방송을 위해서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너가 그 마음도 여린데 내가 네 외모 조금만 얘기해도 내가 이렇게 막 눈물 보이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한테 그렇게 했을 때 너 어떻게 견딜 수 있겠냐고.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 진심이야. 내가 미친 척 하는 이유? 이거야. 너 진짜 무슨 생각을 하고 감당 안 될 짓을 하는 거야 지금. 나 진짜 찐으로 물어보는 거야. 너 감당할 수 있겠어? 불지옥일 수 있어. 그리고
솔직히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모습? 너 딸리는 거 하나도 없고 너는 어떻게 보면 진짜 나한테 굉장히 가분하지. 너 같은 성격을 지니고 너같이 말 잘하고 너같이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하고 너같이 그래도 지능이 있고 이런 여자를 난 진짜 오랜만에 만나. 난 지능 떨어지는 원숭이들이랑도 많이 만났단 말이야. 나도 그런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랑 나랑 결이 다르다는 걸 내가 언젠가부터 느꼈어. 아니 오빠. 어. 자, 첫 번째는 일단 내가 그러면 나 감당할 수 있어 라는 답변을 원하는 건지, 두 번째는 결국 그런 상황을 같이 견뎌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그런 상황을 견디겠다면? 같이 견딘다? 이런 말을 진작에 하지. 안 하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다 주영아 너 아니래 눈치 챙겨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나도 눈치 챙겼잖아. 그치? 내가 나 견뎌볼게. 아, 나 그런 거 다 견딜 수 있어. 이제 안 울게. 이걸 원하는 거야? 아니면은 같이 견딜 수 있을까? 커피가 먹고 싶어. 응? 커피 한 잔으로 가자. 커피 마시러 가자. 어. 가까운데 카페를 쳐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응응. 그리고 테이크아웃해서 이 차에서 얘기하면서 얘기하자. 알았지? 응. 응, 알았어. 왜 어디 봐? 아, 엄마 오빠 보고 있었어. 왜 내가 오빠 보니까 카메라에 나 팔어? 이렇게 그냥 쳐서 가면 되려나? 아니, 얼굴을 너무 못 찍더라고. 네가 네 얼굴을. 훨씬 이쁜데, 사실은. 실제로 보면 진짜 이쁜데. 그래서 이쁘게 찍어주는 거야. 아까 오빠가 여기 많이 갔다 했지 않았어? 여기 갈까? 아무데나 가. 이후에 나가야 되잖아요. 가. 불꽃놀이 참 뒤지게들 한다. 이야. 너 근데 체력 짱이다. 나? 응. 나 저번에 부산 그때도 오빠한테 오느라고 잠도 못 자고 왔잖아. 내가 뭘 하냐에 따라서 버티는 거지. 가치가 있는 일이면 버티는 거지. 그러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이게 30살인데 머리도 많고 피부도 좋고. 네. 그리고. 그리고 뭐 없어 더 이상? 아니야. 이해해 주겠니? 을왕리에서의 참 추억들이 많다. 많아. 어떤 추억? 누구랑? 예전에 그냥 방송 던지고 펜션 와가지고. 진짜? 어. 난 이쪽 고기 구워 먹고 그랬던 기억도 나고. 난 이쪽 많이 안 나 이쪽에 안 살아가지고 여기 올 기회가 없었어. 한 번 와봤다 한 번. 방송 그때 뭐 하느라. 가자. 다이어트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술을 마실라 그래.
나한테 하는 말이야? 뭐 죽기 살기를 먹겠다는 거 아닌데? 그냥 간단하게 한 정도 될 것 같다. 안 돼, 안 돼. 너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가 않다. 나는 진심. 네가 뭔데 내 식당을 관리해? 나? 네 미래 남편. 싫어. 어, Tucson Place 좋네. Fucking Tucson Place. 어디로 들어간 거야?